마태복음 25장은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아예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너무나 간단해요. 왜?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내 아들까지 피 흘리게 해서 구원했지만 너희들은 거부했다. 그럼 간단해. 예. 아, 근데 이 심판이 아주 복잡한 것은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은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선택했다. 는 사람들이 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때는 무엇을 심판해야 돼요? 쉬운 말로 하면, 너는 진짜냐? 가짜냐? 그게 이제 이슈야. 아시겠죠?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교회만 댕기면 구원 받는 거야. 이런 사람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도 의무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에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식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야.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이 돼? 이 구별이 안 되는 사람, 위험하다 이 말이야. 왜? 내가 가짜라면 가짜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알기는 다 아는데 내가 뭔가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이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죠. 뭔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그만큼 기쁘고 그리고 기쁘다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최대 관심사가 뭐야? 이 진리 하나님이야. 근데 나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의 그 이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제는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입장에 있어도 자꾸 관심사가 논이 주순이 이래 싸면 그 생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최대 관심사가 있지 않고 자꾸 이렇게 산만해질 때는 그때는 생기를 못 받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들 자신들이 생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거에 집중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안 낳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너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거야 라는 분은 아니야. 심판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것이 가장 관심 있는 일이고, 그게 가장 재미있고,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시간의 대부분을 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두 분도, 그만큼 관심이 없다가, 암 걸리고 나니까, 지금 총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뭐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이 진리가 중요하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게 내 목숨이 달렸구나. 이제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지. 예.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관심이 크면 그것은 아직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 그렇죠?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는 총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일단은 뭐예요? 네, 밀어놓고 보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필요한 양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려 그러는데 그걸 자꾸 뭐요? 나는 지금 바쁘다. 난 지금 이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 이건 너무나 중요한 비유예요.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 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뭐예요? 지혜. 지혜가 있다. 자, 이 말을 자꾸 그 열 명의 처녀가 있는데, 다섯 명은 좀 바보고, 다섯 명은 똑똑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제, 지혜 있다는 말은,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즉, 성령을 계속 받기로 받으면서 그 살고 있는 다섯 명이다. 그 다음에, 미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단 받아들였어. 십자가의 구원은 일단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계속 관심사는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가 아니야. 그 최대 관심사가 아직도 아닌 이유는 뭘까? 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 다섯 명은 아직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야. 그러나 내가 일단 침례 세례를 받고 난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해놓고는 실제 실생활에서 관심사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우상들이야.
뭐 우린 다 우상이 있지. 이 우상이 있죠. 그렇죠. 이상군은 한때 벤츠가 우상이었고, 예. 네. 수영장이 우상이었고, 예. 네. 뭐 그 무엇보다도 돈이 우상이었죠. 돈과 명예. 네. 자.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이 미련하고 무엇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게 결국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성령의 차이다. 지금 이 중요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옛날엔 그 뭐가 미련하고 뭐가 지혜로운지 뭐 자꾸 우리 인간 사고 방식대로 이해하는 게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가만 그리고 가만 다 전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보니까 이게 25장 전체가 성령 얘기야. 성령. 자,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더 진도가 나가기 전에, 이 처녀, 처녀라는 이 말은,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신부인데, 처녀야. 그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아, 이 성경에서의 그 혼인 절차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절차,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혼인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신랑 될 사람이, 신랑 후보자가 신부 집을 찾아와요. 그래서, 아, 어느 집에 어떤 신부가 참, 참 반듯하고, 쓸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랑이 찾아오게 돼서, 찾아와서, 이제 그 신부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과 함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그럼 신부도 아버지와 그 신랑 후보자와 신부 그 딸 이렇게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면 신랑이 이제 그 앞에 처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르죠. 자, 그거 이런 것도 다 비유예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과정도 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과정을 비유로서 만들었어. 혼인 절차를. 자, 신랑이 신부 집에 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신랑이 우리 땅으로 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왔다. 이 얘기예요. 땅으로 왔다. 그래서, 그래서, 신랑 후보자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신부에게 줬다. 그 뭐예요? 예수가 피를 흘렸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 그 신부가, 그 처녀가 그거를 받아 마셨다. 그러면 혼인 절차, 법적으로 혼인은 그 순간,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 여자는, 그 처녀는
정식 법적 뭐요? 부인이 됐어요. 왜? 그게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우리도 아직 천국 가서 어머 부활해서 이제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아직 천국에 남아 있는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요? 신부가 되었다 이거야. 이제 이런 혼인 절차는 세상 어떤 곳에도 없어.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적인 절차로서는 특이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신부들이 되었다 이 말이야. 남은 절차는 뭐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절차에 따르면, 그래서 신랑은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같이 자지는 않았어도, 같이 자지는 않았으니까 아직도 신부는 뭐예요? 처녀야. 그 처녀 얘기예요. 그게 우리 얘기야. 우리가 그 처녀 상태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랑이 일단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새 집을 지어. 그래서 참 그 이스라엘의 성경적 결혼 얘기는 참 합리적이에요. 이게 시집살이를 안 해. 새로 집을 짓고 따로 살아.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떠나.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이 결혼 이제 그 절차도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집이 완성이 되면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니까 그게 재림이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야. 그 와서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 잔치, 아직도 잔치는 안 했잖아. 그 잔치는 막 요즘 말하면 피로연이라고 그래.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그걸로서 혼인식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 대충 한 1년씩 걸린대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열 처녀들도 그런 입장, 즉 우리도 열 처녀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입장에 있다면 그 여자가 그 신랑감을 보고 너무 마음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그래서 그 남자가 따로 주는 포도주를 내가 마셨다. 그러면 이제 그럼 그 1년 동안 누구 생각만 하고 살아야 돼? 그렇지, 신랑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생각만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신랑 생각뿐이야. 이제 얼마나 있으면 우리 신랑이 다시 오실까? 남편이 다시 오실까?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야. 자, 그리고 신랑을 항상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오시기는 꼭 오실 신랑을 어떻게 기다리고 언제든지 오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렇죠? 자, 그걸 아시고. 그래서
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 이게 바로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라. 이 말은 신랑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계속 이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안내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신부들은 어떻게? 이제 등이 있는데 등은 항상 불이 밝혀지는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주는 것을 등이라 그래서 그것도 비유예요. 어둠이란 것은 이 세상이고 불을 밝혀 주셔서 내가 갈 길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해주는 분이 바로 기름이 타서 어둠을 밝혀주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밝히고 가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지, 기름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성령을 탁 받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금방 뭐요? 타버리고, 기름이 동이 나버렸다. 그 후에 다시 기름을 받지를 성령을 받지를 않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신랑이 오도록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린 데서 신랑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고 자고 있었어. 미련한 처녀도, 지혜로운 처녀들도 자고 있었어. 자기는 자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자느냐, 성령 없이 자느냐, 이제 이것의 문제죠. 자. 드디어 신랑이 왔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이제 깨서 일어나 등불을 켜야지 그렇죠. 등을 준비하세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 너희 기름을 좀 뭐예요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요 사라. 안 나눠줘.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나눠줄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 이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누어 받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받은 성령을 저 사람을 나눠줄 수가 뭐요? 없잖아. 성령 각자가 1대1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1대1로 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그래서, 그런데, 지혜로운 성령이 충만한 처녀들이 하는 말도 이상해.
성령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저는 옛날에 이걸 보면서 아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또 사라고 그러냐 말이야. 그걸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그럼 성령을 돈으로 산단 말이냐? 이게 이제 골칫거려서 제가 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나누어 주지도 않고. 자, 그래서 나누어 달라라는 말에 대한 이해는 깨달음은 왔어. 그 뭐냐고 하면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짜로 은혜로 받는 거지.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증거야. 그렇죠. 성령이 없으니까 뭐 나누어 달라 캐쌓는 거야. 즉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아주 소원해진 상태라. 그러니까 인간적이 돼버린 거야. 좀 나누어 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정리가 됐고 역시 기름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뭐예요? 증명이 된 거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가서 살아 그래. 이거는 이게 말 안 되잖아. 이것도 성령이 없다는 증거지. 그렇죠? 성령이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하나님께 다시 직접 가서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참 골치 아프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미해결 문제로 오랫동안 제게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구나. 보니까, 자,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도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자, 보세요. 사먹되, 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은을 달아주며,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자, 이 말을 우리 오늘날 현실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팔 때는 뭐 없이 판다? 값 없이 판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야. 값 없이, 이게 굉장히 값진 것이란 말이야. 값진 것인데 이것을 최고로 값진 이 성령, 그 은혜를 값 없이 받아라. 그건 뭐예요? 값 없이 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 무엇으로 사는, 값 없이 사는 것이, 무엇으로 값 없이 사, 공짜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누가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이 산다, 판다는 그 단어는 뭐예요?
믿음으로 값 없이 주고받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값 없이 산다, 값 없이 판다, 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성령 충만한 처녀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 거야. 그 미련한 처녀들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자,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산다, 판다는 조건적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무선적인 단어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산다, 판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조건적으로 파는 것은, 경쟁자가 많으면 뭐요? 경매하고 똑같아. 그렇죠? 제일 비싸게 부는 놈한테 팔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안 돼. 이거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런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고, 그 믿음을 보고, 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서 기름을 사러 가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지식,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뭐요? 지식을 돈 주고, 뭐 3년 동안, 4년 동안 돈 주고 배워가, 등록금 내고 배워가지고 결국 따는 게 뭐야? 박사학위. 그거 영적으로 아무 뭐요? 자, 여러분, 우리 나만 얘기할 때, 그 어린 아이, 어린 소녀가 신학대학 갔어? 그 어린 아이는 믿음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배운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영성의 개발을 위하여 자꾸 뭐를 해야 된다?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복잡하게만 되고, 사실 본인들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나는 어느 유명한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나는 목사로서 최고의 자격을 갖춘 목사라는,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왜 돈 주고, 그 아까운 돈을 주고 사서, 그리고 폼만 잡고 있느냐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가장 순수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는 거지. 그 외에 복잡한 이론. 그 사실, 저도 신학 공부를 좀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제가 길을 쓰고 좀, 참가해도 되냐고. 그러다가 제가, 나는 신학 공부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내 개인 교수로 삼아서 뭐요?
1대1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울까? 내가 진짜로 배워야 될 것은 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그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을 그 모임에 가보니까 사랑 얘기, 무조건적 사랑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야. 모든 막 학설 이런 막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나의 신앙에는 전혀 도움이, 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지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보다 내일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사랑 얘기는 없어. 무조건적 사랑. 사랑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는 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그저 복잡한 무슨, 구원관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막, 그래서 뭐 또 율법 가지고 또 따지고, 뭐. 그래서, 아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 없이, 뭐, 이왕 의사라는 타이틀도 뭐요? 내놓은 김에 의사라는 타이틀을 내놓고 계속 의사 노릇하고 있잖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의 타이틀이란 것은 결국 거칠이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다시. 그래서 성경에서 사고 판다는 것은요, 성경은 구원을 사고 파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구원, 모든 인간을 내 피로 다 구원했다. 라는 뜻이에요. 뜻인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 말에 그 뜻 중에 뭐가 있냐고 하면, 나는 이제 모든 값이라 그래요. 그렇죠? 값을, 우리가 죄의 값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차원에서 사고 팔고 한다는 그런 언어를 써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회계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 그러면 나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회계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회계사님은 뭐라고 표현해? 완불, 완불.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바로 완불했다 이 말이야. 다 샀다 이 말이야. 뭐로 뭐를 흘렸어? 이 피로 다 샀다.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들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사신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왜 아들의 피를 값으로 지불을 하고 완불을 하고 우리를 다 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사버렸다는 거야. 그 이제는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값을 완불했으니까 이제는 얘들은 나의 소유다 이 말.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됐으니 이제 나는 내가 얘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예.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사고 판단은 이게 회계학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아닌 게 예.
속자가 구속, 대속할 때 속대. 그렇지. 속개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속개폐가 옛날에는 화폐 대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불했다는 뜻이. 그렇죠. 구속, 대속. 이게 다 회계학적 용어야. 그렇죠. 그건 대속했다면, 저 사람은 도저히 완불할 실력이 경제적 여력이 안 되니까 내가 대속했다. 구원이 그런 거라 이 말이야. 네. 자 이제 네. 이제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열처녀들은 그런 개념이 머리에 박혀 있다는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은혜 개념으로, 성경적 개념으로 기름을 사러 가라. 그런 거지. 뭐, 신학교 가봐라.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야, 자, 이제 거기까지는 해결이 됐고. 자,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들은 사러 어디로 갔을까? 미련한. 기름집에 가겠지, 육에서 다니는. 그 사람들은 뭐, 그다음 세상 사람 개념을 까지는 기름집에서 다니겠지. 이 미련한 다섯 명은 박사학위 받으러 갔을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 지식으로 지식과 성령을 구별하지.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내가 성령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나의 하는 행동과 삶의 태도는 뭐예요? 저분이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 그래서 이 지식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 내가 아무리 성경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내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예, 민재님은 참 제가 인상을, 그, 추정개고에서 인상을 깊어, 이분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입으로 잘 안 내요. 예, 들어볼 수가 없어. 근데, 대화를 하다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안 되고, 그 개념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야 노래 같은 거는 못할 줄 알았는데,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도 하는데 보니까 이게 화음도 할 줄을 하고, 와, 이게 내가 사람을 영. 그래서 참 지금 요거 안 나왔지만 이 딱 정말 재밌어. 나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정말 저는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정리를 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더 좋은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엄청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령이 왔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문은 닫혔다. 그래서 이제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계속 등불에 불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이제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후에 누가 왔어? 아,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이게 뭐야? 이 사람들, 이 미련한 처들은 무슨 영문인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들은 할 거 다 한 사람들이다. 할 거 다 했다 가지고도 그게 성령 충만한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왔을 때 주여 주여 문 열어주세요. 하니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이 처녀들은 성령 있어 없어? 아직도 없어. 지적 수지식은 많이 배워가지고 왔어. 그러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을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요? 알지 못하노라. 자, 이건 예수님은 이렇게 이게 가슴,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야. 그렇게 구원하고 싶었는데, 한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성령을 다 뭘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 성경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거지. 성령을 소멸하고 있으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공짜로 줬던 구원을 어떻게, 성령의 소멸과 함께 그것이 사라진다, 이거지.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 성령의 소멸, 성령의 회방은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성령마저도 어떻게? 결국 나가 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의 성령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들의 선택을 존중해야만 돼. 그래서 우리의 선택대로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 나가세요 그런 말은 몰라. 자기 삶 속에서 자기 하나하나의 이 삶 속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이제 성령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 소멸 얘기가 나와. 아시겠죠? 요거를 알아야 돼. 성령을 소멸하면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지. 생명을 소멸해버리면 사망이죠. 그것이 노아 홍수 얘기의 핵심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다 죽였다? 이거는 아니야. 그 당시 노아의 식구 8명 이외엔 다 성령을 어떻게 소멸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영 하나님이 나의 영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지.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들이 성령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그래서 나의 영, 성령은 그들 속에 있다가 이 백성들이 자꾸 성령을 성령대로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욕심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계속 뭐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화내지 마, 미워하지 마. 성령은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다. 성령 없는 살아있는 인간을 육신이라 그래. 아시겠죠? 또는 육신 또는 육체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노아 당시 그 사람들로부터 다 뭐요? 거부당하고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선택한 거야? 사망을 선택한 거야. 요거 요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열받아서 다 홍수 내려가 다 죽여버렸다 이런 결말이 나오도록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성령을 해방했다 말이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홍수를 보내서 확 죽였냐? 그 얘기는 또 달라. 그 내용은 뭐 담기 해야죠.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미련한 처녀들이 하나님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해. 우리가 왜 주님을 모른단 말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주님을 알지. 그렇죠? 성령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뭐 예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지구상에 다 알지. 예, 그렇죠. 좋아도 알고 싫어도 알고 어쨌든 다 알죠. 그러나 진짜로 이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뭐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뭐예요?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예요? 모른다. 무선적 반어법적 즉 탕자가 토 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이 토 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항상 깨어서 매일매일 사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속 있는 한
예수는 언제 매돌 며칠 몇 시에 오시고 안 오시고는 사실 상관없어요. 왜? 여기 와 계신데 그건 이미 재림하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마음속에 성령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자꾸 언제 오냐 이게 너무 중요해져. 그래서 그 언제 오는가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심지어는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얘기할 정도 아무도 모른다는데 그 나를 알아냈다고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나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나를 언젠지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은 어떤 면에서 상당히 기회주의적 마음이에요. 왜? 그 날을 오실 날을 알면 그때 좀 가까이 가서 그때부터 내가 신앙의 몰두를 해서 구원받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사고방식. 그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뭐야? 아주 나쁜 표현을 하면 그것은 상당히 얌체.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으면 나는 아마 그동안 좀 딩가딩가 하면서 살다가 이제 올 때 다 됐네. 얼마 남았네. 그럼 그때부터 뭐요? 충성하겠다. 그거는 영적인 충성은 아니야. 그것은 겉으로 나타내는 행위적인 충성에 불과할 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 있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대로 살라고 애를 쓸 것이고, 그렇죠. 또 그게 안 되면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처럼 와,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음성대로 선을 행하고 싶어도 결국은 뭐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나는 내가 선해서 구원받을 수는 절대로 없구나. 역시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실 수밖에 없고 그 길이야말로 유일한 나의 구원의 길이구나. 나를 깨닫는 그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좀 남아 있는 거지. 깨어 있기를 이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깼어. 정신 번쩍 들어, 그렇죠? 근데, 강의 끝하고 화이팅 하고 나면,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어. 이게 아니잖아. 내가 정말로 항상 깨어 있기를 바라게 되는 거야. 왜? 왜 그걸 바라게 되고 추구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말씀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뭐예요?
행복한 순간 아니요, 그게. 뭐, 우리 살다 보면 여러 뭐 행복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만큼 그게 정말, 와, 그래서 점점 더 내가 내 삶 속에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 시간을 많이 해야 돼요. 할애해야 돼. 그건 아니야.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할애해야 될 필요성을 뭐예요? 그 욕구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이경원님은 어느 차원까지 갔냐면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밖에 없어. 이제 이 정도는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누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처지를 당해보고 이런 놀라운 치유 경험해보고 와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그래 다른 모든 일은 이제 뭐요? 접어두자. 이제 이런 생각은 누가 강요를 못해. 그것은 본인과 성령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그런 마음이지. 제가 뭐 누가 이상구 너 성경 잘 가르치려면 하루 종일 성경만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뭐 쇼핑센터에 가서 뭐 이러다가도 가만히 있자. 그 사고 판다는 게 뭘까? 맨날 이런 거 생각하는, 근데 나는 그게 또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와, 사과가, 이야, 사과 맛있게 생겼네. 이제 그 이마트 같은 데 가서. 그런 중에도 나는 뭐예요? 근데 사고 판다는 게 뭘까?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누라로서는 어떤 때는 뭐예요? 외로워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 되면, 이제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냐고 하면, 참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그분도 엄마로서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로서. 그런데도 아주 긍정적인 여성이야. 그런데 어떤 카톡 문자가 오기로 박사님 저는 11월 달부터는 제가 뉴스타트에 가서 한 3, 4개월을 여기서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뉴스타트에 오겠습니다. 이제 그런 깨우침이 있는 거야. 아, 나는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그분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 카톡으로 박사님 질문 있을 때마다 제가 질문을 올리면 답변해 주셔도 꼭 그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진 모양이야. 그러면 또 이제 질문 없어.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질문 없다가 또 뭐 이러다가 그런 게 여러 차례 있었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직접 뭐요? 내가 가서 배우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우리 민재 씨는 속초로 이사를 오든지 자꾸 이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 기도 중에 내가 성령과 나밖에 없잖아. 기도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이제 자꾸 발전이 있어. 신앙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재밌으면 재미있을수록 자꾸 그게 그러네. 아까 금방 하신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옛날에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는 눈물이 났는데 어떻게 났다? 나도 모르게. 눈물 흘려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야. 아시겠죠? 그 나도 모르게는 이제 바로 요 다음부터 나옵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눈물 흘리려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없어.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뭐 불쌍한 사람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든다. 이제 이런 그래서 우리가 뭐 나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니까. 결국 성령은 내가 아직도 뭐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내가 이 모양 요것밖에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요?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거를 확신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는 완전히 대박났지. 뭐 성령 충만이고 강도는 뭐예요? 바로 내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 아들 맞아. 이게 성령이 딱 와서 가르쳐줬다. 왜? 이분은 자기를 욕하고 막 때리고 주먹질하고 침 뱉고 막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그 강도도 뭐예요? 그러면 나 같은 강도 자식도 뭐예요? 이분은 사랑하시네. 그거를 믿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강도가 저를 천국에 가실 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지금 이르노니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내가 오늘 너에게 하면 네가 나와 함께 뭐예요? 천국에 있을 것이야. 탁 내려주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뭐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만 않으면 돼.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기도와 함께 내 믿음, 성령과의 대화를 더 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야 이게 정말 성경은 깊구나.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거. 이건 하면 할수록 더 깊고 더 깊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제 수준이 돼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다 우리가 각자. 그래서 뭐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택하신 줄도 모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누가 뭐 더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거를 차별 짓고 그러면 요 선을 커트라인으로 하자. 그건 우리 생각이야. 그래서 그 강도 얘기를 일부러 끼워 넣어준 거야. 강도가 무슨 강도는 맨날 그 당시에는 강도는 맨날 살인해야 되잖아. 죽이고 뺏어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받은 거야. 절대로 천국 못 갈 놈이야.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나 같은 놈도 여러분 그것은 그 강도가 한 생각이 아니야. 성령께서 강도에게 뭐라고 했어? 네 같은 놈도. 그러면 이제 강도는 내 같은 놈도. 그러나 성경은 맞다. 그렇구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너는 믿었어. 나를. 내 사랑은 너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네가 믿었는데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 거지 네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성령이 방금 너에게 준 선물이었다. 그 선물을만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떠나기 싫어, 절대로. 근데 결국은, 노아 홍수 때 보면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 항상 악한 생각밖에 안.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을 어떻게 소멸해버린. 완전히 죽음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죽음을 선택해버린. 그런 상황이지. 하나님이 안 죽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였다 이런 단순한 조건적 판단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서 끝나고, 나도 모르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25장, 마태복음 25장을 끝낼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뜬 거 아니야? 절제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유전자를 항상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을 갖추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으로 충고하고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들 자신의 몸에 있는 병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생기가 충만하여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